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함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분주할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재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오래 다스린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불과 며칠 만에 폐위되는 왕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래 다스기를 원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렇게 얼른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도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무려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그가 말년에 가서 타락하고 변질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는 처음부터 예배에 실패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불과 2년째 되던 해, 아주 초창기의 일입니다. 뭐 아직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이 제대로 조직되지도 못했습니다. 칼이나 창, 이거는 왕과 왕자에게만 있었고, 백성들은 심지어 농기구를 손보는 것조차 블레셋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아주 열세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병력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고 전차, 병거만 무려 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집된 병력 자체가 3천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상황이 위급하다고 생각한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 그것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걸 어겼다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어겼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제사의 실패였고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600명. 그 곁에 남은 사람은 600명뿐이었습니다. 13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14장. 이 14장을 잠시 뒤로 살펴보기로 하고, 13장에서 예배에 실패했던 사울이 15장에 가서 다시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그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게 14장이에요. 이 14장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전리품 같은 거 하나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에게 발각됩니다. 사무엘한테 딱 걸렸어요. 사울 왕이 둘러댑니다. 이거 내가 눈에 보기 좋아서 가져온 거 아니고 제사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3장에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15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13장도 15장도 그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자기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하는 편이 낫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듯 예배의 기준도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이 14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인물을 대비시킵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치 특수부대 게릴라 요원처럼 적군에 침투해서 그 진영을 흐트러 놓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전쟁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는 그 요나단이 그 전쟁에 그 진영에 들어가는 태도, 그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붙들고 적진에 뛰어든 요나단, 무기든 소년과 함께 게릴라전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둡니다. 14절과 15절도 읽어볼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구약에서 말하는 반나절 가리 땅,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요, 대략 가로세로 한 40m도 채 되지 않는 뭐 그리 넓지 않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무기된 소년을 데리고서 단신으로 그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요, 작은 울림이지만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 모습을 보고 사기충천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도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도 일부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장 후반부, 이 후반부 상황에서는 사울이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밥을 든든히 먹고 전쟁에 나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 보급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뜬금없이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패망하였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사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사울이 언제까지 금식하라고 했던가요?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입니다. 내 원수.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겁니다. 내 원수 갚는 전쟁입니다. 그거 내 원수 갚기까지 니네들 다 굶어, 이런 겁니다. 그 금식 명령이 아주 준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고사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 명령 어기면 다 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내릴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사울은 자기의 그 헛된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행히 온 백성이 뜨다 말립니다. 요나단 덕분에 사기가 충천해져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는데 요나단 죽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잠시 예언이나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다못해 내 머리카락 하나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 여러분, 서원 해로운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민수기 30장을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 무효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사하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던 사울, 그는 헛된 맹세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전쟁이란 것이 단순히 자기 원수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그런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의 맨 마지막 구절,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일생 동안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 참,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서글픈 인생인가 싶습니다만은 더욱 슬픈 것은 일생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다가 그 일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찬양을 전문으로 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참 대비되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전문으로 한 사람을 불러 모았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다 끌고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생을 사시겠습니까? 그저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 주변을 채웠던 사울, 그 인생이야말로 참 헛되고 헛된 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 실패한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훗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 그가 왕이 오르기도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장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 앞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로 인해 승리하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외친 것처럼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이 외친 것처럼 칼과 창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승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